뭐 전번에도 2017년 깁슨 보셨습니다만 오늘부터 또 깁슨 시리즈 시작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버즈비 스튜디오에 새로운 신문물이 들어왔는데요. 이거를 이게 카메라 보여드리고 싶은데 찍는 사람 밑에 있는 거라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 지금 여기 이제 이 기찻길이 생겼죠?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네. 이 기찻길을 아, 찍었습니다. 그러게요. 기찻길을 이렇게 찍고 계신. 이 기찻길이 옆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쓱쓱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던 거의 약간 인력거 수준이었는데요. 여기 스튜디오가 지금 이제 약간 증기기관 정도로는 발전한 것 같지 않나, 뭐그 정도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양옆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밀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워킹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막 패닝을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좀 안정적으로. 오, 된다 오, 된다. 보여주고 오, 계시네요. 이 야. 신문물의 효과입니다. 안정. 지금 채피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이렇게 이렇게 쓱 이렇게 하고 쓱 있는 하고 있는 겁니다. 거예요. 네. 기찻길에다가 이렇게. 네. 어우, 훌륭한데요, 저 패닝. 쓸데없는 효과가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제. 네. 여기다 알겠습니다. 색을 쫙 칠해야 되지 않을까? 저기까지 나오던데. 아, 그래요? 배경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배경이. 야, 진짜 무슨 넥타이 하나 샀다고 구두에 차에 양복에 다 사야 될거 그죠. 아니에요? 하나 사면은 거기서 이제 뽐뿌를 받는 거죠. 부가 기능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모델은요, 2017 레스폴 스튜디오 T 모델인데, 좀그 깁슨의 그 네이밍이 너무 좀 구구절절해지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생겨요. T랑 특히 HP 난인 다음부터는 트레디셔널 T, 이게 뭡니까? TT. TT죠, TT. 그 우는 막 네, 하니? 그 우는 막그 트레디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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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퍼포먼스 스탠다드 트레디셔널 뭘 어쩌라는 건지. 스튜디오 트레디셔널. 네, 아이고, 정말. 스튜디오 트레디셔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스폴 스튜디오에 여기 이거 장치 안 달린 트레디셔널 모델 가지고 아, 나왔는데요. 그냥 저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가격이 1499달러예요, 미국에서. 1500달러. 근데 그거를 환율로, 지금 환율로 딱 변환하면 177만 원 나오거든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게 가격일 리는 없죠.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98만 원, 21만 원 정도가 1만 원이 올라오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막뭐 올라가진 않았어요. 관세 뭐 등등 있으니까요. 네. 다 세금 다 그냥 내고 네, 이 있으니까 정도면 좀뭐 되죠 뭐. 미국 갔다 오는 것보단 훨씬 낫죠. 그렇죠. 네, 그렇죠. 21만 원 가지고 갔다 올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1499달러에 지금 현재 국내 출시 가격은 198만 원이고요. 거의 200만 원을 호가하네요. 약간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메이플탑에 마호가니 울트라 모던 바디,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넥, 로즈우드 지판, 그로버 키드니 머신 헤드에 울트라 모던은 뭐 갖고 울트라 모던은 뭐야? 울트라 그걸 울트라 초대박 모던이야, 뭐야? 그 충무공을 쓰니까 네, 충무공 모던 충무공만 모던. 네 그게 네, 울트라가 그렇습니다. 왜 들어 울트라가 아마 충무공 갓 마제스티 모던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제 다 아는 말이에요, 그런 거. 네. 테크토이드 너트에. 네. 4090R 4080 사용하고 있고요. 투볼륨 투톤 튜너매틱 알루미늄 브릿지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 이게 또 되어 있습니다. 코일탭 기능이 있어요? 네, 코일탭 되고요. 그러면 신체 검사를 먼저 해볼게요. 울트라 신체 검사를 해볼까요? 네, 울트라 신체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99? 99요. 어떻게 이렇게 99냐? 아유. 네, 99에 이건 똑같겠죠? 46이요. 46 여기가 7% 여기인데 네. 이거 그냥 적당해요. 두껍지도 않고 그렇게 얇지도 않고 가늘지도 않고. 네, 뭐 저기 레스폴 치고는요. 78, 78 4678, 467 99, 4678. 994678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시죠. 저는 아직 안 이거 들어봤습니다. 안 무겁습니다. 네, 무겁지는 않네요. 가볍진 않지만 결코 무겁지 않은 무게. 저 기프티콘 왔던데요. 퍼펙트 무게상. 아, 진짜요? 예. 아, 이거 하고 싶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무게 몇대 몇? 짜잔. 3352. 3352. 네, 3352. 무게 대전을 저희 그 중계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더 열심히 더 하게 열심히 되네요. 하게 되네요. 오, 아, 맞췄습니다. 좋습니다. 네. 3.52, 30g 차이로 간만에 좀 근사치로 맞췄네요. 어저께 야간에 네. 그 인터넷 고스톱을 쳤는데 네. 사쿠라만 먹으면 싸갖고 333 썼는데
안 맞는군요. 와, 사쿠라 먹으면 싸서 333. 예. 네, 알겠습니다. 벚꽃 변을 보셨군요. 네. 그 매화틀이라고 하죠. 매화틀. 예, 예. 네, 왕이 싸던 그 변기. 네. 이게 참 그러네. 저기가 팬더 슈퍼소닉인데 이게 되게 우렁차네요. 소리가 이렇게 좀 가운데가 엄청 많네요. 코일 탭이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유효하게 톤 세팅. 오, 코일 탭을 빼면 그래도 크기가 커요. 코일 탭을 빼도. 세게 치는데도 비닐을 구겨주는 소리가 나면서도 커요. 지금 이게 콜트 뺀 소리예요? 네, 싱글 소리. 아, 세네요. 네. 생각보다 세네요. 그러면? 오, 마샬. 마샬하고 잘 어울린다. 네, 마샬은 좀 적절하네요. 오, 좋네요, 이거. 아우, 울렁거려요. 네. 써먹을 때가 있을 톤이 좀 있어요. 네. 극단적인 기술. 험버커 톤은 좀 둔한 느낌이 예. 좀 듭니다만 뺀 소리 적절하네요. 마샬 게인이고요. 마샬이 적절하네요. 저희가 좋다. 아까 좀 하이 쏘는 기타 해갖고 하이를 네. 좀 깎아놨었는데 지금 다시 좀 오 살짝 넘게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시원한 맛이 좀 살아나네요. 요 정도 느낌입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좀 미들 대역이 좀 강한 톤이라고 강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들은 조금 깎았어요. 그래서 네, 살짝 뺐습니다. 그래서 팬더 앰프에서는 좀 그 둔한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좀 멍청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이 정도 느낌입니다. 네. 그러면 반주에 팬더랑 마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쳐볼게요. 네. 처음에 팬더로 시작합니다.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스튜디오 T 모델 네. 전체적으로 사운드를 쭉 들어봤는데 위에가 그러니까 하이를 만지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 조금 더 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이를 주는 것도 좋고 뭐라 그래야 되나 미드를 깎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펀치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마샬 칠 때는 미들이 부담스러우면 좀 깎으시고 그 밖에 앰프, 좀 팬더라든지 좀 몽독한 앰프들은 좀 미들 그냥 냅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 소리가 좀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러워. 네, 뭐랄까 상체보다 좀 하체가 좀 과하게 좀 큰 느낌이 있지 않은가 뭐 이런 밸런스 어떤 EQ의 밸런스가 제 취향은 아닙니다. 네, 선생님은 미드를 깎지 마라. 저는 미드를 깎고 하이 좀 줘라. 아하. 둘의 의견이 좀 나뉘네요. 이게 네. 울트라 모던이고요. 네. 저 울트라 빈티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미들이 원래 스튜디오 T가 좀 딱딱했죠. 네. 스튜디오가 딱딱한 기타인데 그래서 미드를 넣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스튜디오가 원래 더 없는데 네, 더 격렬하고 네. 그냥 가운데가 없고 저 짱짱짱짱짱 막 이런 기타인데 네, 약간 좀 그 크리미한 맛과 그런 느끼한 맛이 좀 덜한 그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스튜디오가 이번 스튜디오는 오히려 이 밑단이 네. 좀 많다라는 거 그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1697화입니다 레스폴 페이디드 T 모델이에요. 네. 네, 레스폴 스튜디오 T 모델을 하는 날 페이디드 T 모델의 한줄평 네.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닉네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닉네임 좋은 거 참 많. 네, 변태 텔레 애용가. 이 사람은 또 누굴까요? 변태인데 텔레를 애용하는 사람인가? 변태 텔레 애용가.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텔레 갖고 도대체 뭘 하시길래?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네. 안 좋네요. 네. 네. H170 게이밍 메인보드님도 있고요. 가리니님 계시고요. 네. 텔레엘레님 이분 연말에 등장하셨죠. 그리고 기탐 중독자님 계시고요. 텔레엘레랑 변태텔레랑 연인관계 아니에요? 친구인가? 네. 네. 간디로즈도 있고요. 비어타임즈네 비어타임즈 써줬네요. 마음에 듭니다. 네. 콜라곰님 있고요. 언젠가 제가 받고 있습니다. 비어타임즈로. 네. 언젠가 그런 방송 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미바라 비바 이렇게 새로운 닉네임들이 등장했고요. 네, 한 줄 평은요. 빔프리셋님. 네. 빔프리셋. 네. 빔프리셋. 페이디드의 전신인 스튜디오 모델을 사용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쓰고 네. 저희가 하고 있죠. 이걸 쓰고 있어요. 네, 페이디드 모델 역시 비슷한 맥락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레스폴의 피가 흐르면서도 스트랫의 피가 섞인 듯 무게도 소리도 보다 가벼운. 네, 맞아. 원래 그랬죠. 네, 그렇죠. 이번 기어는 아니다라는 거. 네, 레스폴의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하신다면 이도저도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범용으로 쓰기 아주 적합한 기타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버즈비의 애청자 한 분이 떠오르네요. 한 줄평, 깁더 스트라토캐스폴. 네, 빈프리셋님이 남의 아이디를 가지고 한 줄평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참신한 시도. 그리고 그 밑에 깁더 스트라토캐스폴님이 빈프리셋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둘이 뭔가 연인 관계세요? 오늘 이게 쌍쌍 연인들이 많아요. 네. 한줄평 부대찌개집에 맛있는 돈가스. 그러니까 뭔가 그 전문점에 들어갔는데 그거 말고 이제 서브 메뉴가 네. 더 맛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망원동에서 그 돈가스를 주는 부대찌개집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체인인지 거기만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망원동 사세요? 깁더 스트라토 캐스폴님? 그 네. 무한 리필집 아니에요? 네, 맞아. 돈가스 계속 줘요. 체인점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선물은 빔프리셋님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빔프리셋. 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분명히 변하긴 변했는데 좋게 변한 건지 나쁘게 변한 건지는 그 취향의 차이라고 봅니다. 네. 2017년도 깁슨 분명히 변하긴 변했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치고 무겁다. 그렇죠. 네. 스튜디오가 조금 뭐가 이 바인딩 없듯이 좀 없애야 되거든요. 네, 스튜디오는 좀 깔끔한 맛에 깔끔한 가져가는 건데 운도덕이 있는 맛을 가져가는 건데 무게가 무겁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소리가 두툼합니다. 네. 요새 2017년도 금요일날에 혹시 지하양과 함께 NXR이 변하면 굉장히 바뀌었어요. 2017년이 뭔가 큰 어떤 악기 업계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텐가 보네요. 그 요만한 페이저인데요. 페이저 45랑 90이랑 같이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MXR 페이저는 뭐 원래 좋으니까 원래 근데 거기다가 넣었다는 거죠? 두 개를 넣었어요. 요만한 거. 아 그렇구나. 그러면 페이저 90은 뭐야? 그거 산 사람은 뭐.
아, 억울한 억울한 정도? 억울한 정도예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2017년도 네, 계속 긍정적인 변화만 봤으면 좋겠네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렸고 네. 점수 네. 그리고 같이 드리면서 두 번이나 가요. 아, 소주도 냉면 몇 대 빼면 냉동 6점에 7점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장치가 있는 점수 점수를 줄 때 땡동 뭐 이런 소리가 나죠? 즐겨봤습니다. 변화가 많네요. 네. 최처럼 다니네요. 이건 네. 굉장히 아날로그한데 돌리면 땡동. 네. 야, 좋네요. 괜찮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점수 받아갔고요. 다음 시간에 한 대 더 있죠? 이게 엄청 기대가 됩니다. 이게 엄청 기대돼요. 네, SG 스탠다드 T 모델인데요. 171만 원의 가격대에 네, 얼마나 괜찮은 신모델이 왔을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네. 사실 저거 리뷰 기다리신 분들이 정말 많을 정말 거예요. 이번에 네. 분명히 SG 차례인데 왜 얘가 또, 끼어들었어? 네, 끼어들어서 이렇게 속상하신 분들이 네, 있었을 텐데 네. 다음 시간입니다. SG 네. 기대해 주시고요. 하루만 기다려 주시죠. 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